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 배당주 또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라는 내용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JBDI 홀딩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맞는 게요. 바로 8월 27일 나스닥의 신주 상장 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회사고요. 플레임은 주롱 배럴 앤 드럼 인더스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요. 간밤에만 50%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27일 상장 첫날에는 102%, 시간 외에는 40% 상승을 했고 오늘 역시 장중에는 60%가량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기업이에요? 라고 많은 분들 물어보시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드럼 용기와 재생, 재활용 시장에서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로 우리에겐 낯설지만 무려 4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엄청난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국제시장에서 회사의 브랜드의 인지도를 더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목표로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볼 만한 회사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은 이번에 했지만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만큼 이 첫 두 거래일의 상장의 이 큰 수익률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여러분들도 관련 회사에 대한 공부 함께 이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모닝 브리핑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들 지금 바로 함께 이야기해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